이건 진짜 한편이 진짜 미쳤습니다. 바로 불우설에서 새로 나온 불우설 SP 그라인더입니다. 분쇄 조절 방식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기존의 하단 조절 방식에서 이렇게 위에를 돌려서 상단 조절 방식으로 변하게 됐고, 이 분쇄 조절이 조금 더 미세 조정이 가능하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을 돌려서 조정하는 방식들이 훨씬 많거든요. 기존의 V3도 그거 했고, 타사의 여러 제품들도 대부분 하단 조절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단 조절 방식 같은 경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해요. 계속해서 토끼가 묻기도 하고 손에 무조건 이걸 열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SP 같은 경우는 이 상단부를 제가 돌려서 아주 손쉽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변했고, 총 180 클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를 싹 돌렸을 때 X클릭이고 그렇게 세 바퀴가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1클릭당 약 0.0167mm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상단 조절구 앞면을 보면은 숫자가 작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뭔가 했는데 이게 이제 몇 바퀴를 돌렸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리면은 이제 1이 사라지고 또 돌리면은 2가 사라지고, 만약에 내가 120클릭을 할 거면은 이 120을 세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싹 돌려서 60, 두 바퀴 돌려서 120, 또 만약에 내가 133클릭을 한다, 두 바퀴 돌린 다음에 그 13클릭을 돌리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기준점인지 애매할 수도 있고, 그 기준점이 거기에 표시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 편의성까지 완벽하게 갖춘 그라인더입니다.